도토리 친구들 안녕, 금강연아입니다. 제가 지금 오늘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영상 촬영을 바로 시작했습니다. 그 이유는 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. 샴푸를 받기 위해서 샴푸대에 누웠고 샴푸를 해주시는 인턴분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. 인사를 건넸고 조금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의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. 그 남자친구가 미용을 한대요. 그래서 그럼 미용 커플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하네요. 근데 그 남자분이 저 때문에 미용을 시작하게 됐대요. 20살인데 군대도 가야 되고 앞으로 굉장히 불안전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꿈꾸는 친구일 텐데 미용을 한대요.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가슴이 찡했어요. 그리고 갑자기 막중한 책임감이 밀려오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남자친구분께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저한테 인스타가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. 세 달 정도 전에 미용인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봤었는데 사실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세 달 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아, 내가 이 영상을 찍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? 정말 전달하고 싶은 이 미용인들한테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서야 정리해서 말을 올립니다. 누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서투를 수 있고 때로는 실수투성일 수 있고 배워야 할 게 아주 많을 겁니다. 저도 그렇고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위축되거나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밀릴까봐 뒤처질까봐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. 조금 뜸을 들였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프지 마세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더 달려야 됩니다. 저도 더 달려야 되고요. 근데 미용하는 친구들이 미용하는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를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손님을 케어해드리면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아야해져요.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에 딱 정말 30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준다면은 다음날에 웃으면서 출근하고 손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거든요. 미용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테크닉적으로 통이 뛰어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몸이 다치면은 그게 적자야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몸이 강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약할 때가 진짜 많아요. 폼롤러 하나 사가지고 종아리도 좋고 그 허벅지도 좋아요. 허리도 좋고요. 수축과 이완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말은 끝났습니다. 이 영상 너무 힘들었어. 이상 금강연화였습니다. 끝.